자, 그러면 21번부터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영어적 사고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1번에 보시게 되면 You taste its price가 의미하는 것을, 적절한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줄 친 파트가 요거죠. 자, 그런데 밑줄 친 파트는 함유추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면 이 정보가 의미하는 것과 같은 문장을 찾으면 되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문장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고통과 마찬가지로 이런 맛이라고 하는 것도 not just예요. 뭐뿐 아니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얘가 but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이제 also가 보일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러하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거냐? sensory, 감각에 의한 신호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와인의 맛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맛이 바로 감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가격을 맛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심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심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뭐다? 인식하는 거다. 이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빨리 찾고 싶어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것을 보면 되냐? 프라이스와 관련된 거니까 감각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적인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계속 반복이 돼요. 첫 번째 문장. Not just예요.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문장을 딱 보시면 that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구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 맞는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만 사실인 것은 아니야. 감각도 그런데요. 인식을 할 때. 그 뒤에 이것도 역시 사실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보셨던 not just, a, but, also 생략도 가능해요. B 하고 똑같아요. A도 있지만 B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B가 더 중요한 정보예요. B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거기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어떤 거냐 하면 서치에즈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 다음에 구체적인 게 나오죠. 시각적인 정보나 또는 청각적인 정보, 시각이나 청각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인식을 해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것은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테이스트라는 맛도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우린 여기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바로 소셜, 사회적인 거네요. 그러면 사회적인 인식도 그러하다. 그럼 여기서는 소셜한 인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소셜한 것도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먹는 음식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는 어떤 상품들 다 그렇다. 인식을 할 때는 소셜 퍼셉션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와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어요. 자, 와인을 맛을 봅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요. 자, 그러면 little or no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가 없냐면 관계가 없어요. 상관관계라는 말은 x가 증가하면 y도 똑같이 증가한다라는 비례 관계예요. 근데 와인의 등급과 그 다음에 맛이라고 하는 거, 와인의 어떤 맛이 내는 어떤 등급과 그 다음에 와인의 가격이라는 게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니까 블라인드가 의미하는 것은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어. 가격에 대해서 몰라요. 가격 모르는 상태예요. 가격 모르는 상태에서는 가격하고 그 다음에 맛하고 그렇게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엄청나게 큰 상관관계가 보여졌어요. 와인에 가격이 붙었을 때는 끝. 그러면 똑같은 와인인데 가격이라는 정보를 아는 순간 맛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정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셜한 인식을 하게 만든 요소가 되는 거죠. That wasn't because the subject consciously believed that. 근데 이것이 의식이 아니에요. 비싼 와인은 무조건 맛이 있어야 되는 와인이야. 또는 따라서 내 의견을 바꿔야지.
이렇게 자신이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Or 또는 It wasn't true, just at the conscious level. 이게 뭔가 의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알수 있느냐? 이거예요.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은 와인을 맛을 봤어요. 그리고 연구진들이 뇌의 활동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미지가 뭘 보여주느냐? 마셔요. 뭘 마시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what they believed was a expensive glass of wine. 자기 생각에 좀 비싼 것 같다라는 와인을 마실 때는 실제로 어디가 활성화가 되냐면 맛에 있어서 기쁨을 주는 영역이 막 활성화가 돼요. More 되니까 훨씬 더 많이. 뭐보다 그냥 똑같은 와인인데 내가 좀 싸다라고 뭐다 인식된 와인보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믿는 대로, 생각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고통도 그래요. 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각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와인을 맛을 보지만 사실 가격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끝. 됐죠?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말도 안 되는 걸 삭제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답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가볼게요. 고객의 판단이나 또는 고객의 어떤 평가는 결정이 합니다. 제품 가격을요. 전혀 나오지 않은 말이고요.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생각하게 만드냐면,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비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 3번은요. 우리는 반대 의견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 어떤 생각 없이, 판단 없이. 이건 내 의견과 맞지 않은 건다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가볼게요. 우리의 뇌는 언제나 변함없는 반응을 보여주더라. 아니잖아요. 가격 줬을 때랑 안 줬을 때랑 달랐잖아요. 틀린 정보예요. 자, 그러면 와인이라는 상품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사실은 뭐에 영향을 주느냐. 맛이 어떻다, 저렇다라고 하는 그 와인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에 판단에 영향을 준게 맞잖아요.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것은 몇 번이 될수 있냐면 5번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 외적인 것이 실제로 내가 느끼는 것에 영향을 준 거예요. 오케이? 네. 정답 5번입니다.